지중해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바다와 같이 어우러진 하얀 벽에 빨간 기아가 기아로 집을 지은 지중해풍 집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나도 돌아가면은 우리 구입한 우리 땅 위에 저렇게 예쁘게 한번 집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짓지 않는 뭐 그런 집을 한번 지어보라고 보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.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각 책에서 하나하나 스크랩 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여기 설계하시는 분한테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다. 그 모든 자료를 줘가지고 갤러리풍으로 한번 지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집을 지었어요. 지붕은 저기 지중해 쪽에 나가보면은 스페니쉬 기아를 쓰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전통 기아는 아주 색깔이 단조롭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너무 단순한 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하얀 벽에.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오묘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스페니쉬 기아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 쪽으로 서예도 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나이 들어서는 혼자서 잘 놀아야 된다 생각하고 공기 맑은 데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렇게 전원 생활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정착하게 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지 나 혼자서 홀로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동네 안에 사람들 다 있는 데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.